안녕하세요. 숙소남 미카엘입니다. 숙직섭. 오늘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는 한번 제가 예고를 했죠. 뭐 인스타 팔로우 안 하신 분 있을 수 있는데 뭐 인스타 저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팔로우가 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에 제가 인스타를 이렇게 거론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바이오차. 제발 훈탄 쓰지 말고 바이오차를 쓰시라.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요. 근데 지금 몹시 늦은 시간입니다. 10시 다 돼서 오늘 찍을 것들을 대충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 나이를 먹어 지금 뒤에 불들은 꺼져 있죠. 밤에는 타이머가 알아서 식물 조명을 끕니다. 왜냐면 식물은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물론 지금 일부 조명은 켜져 있죠. 왜냐면 사람이 먼저니까.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흙 배합을 하거나 뭐 다양한 것들을 첨가해서 식물을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론이 되고 사용을 하고 있죠. 저도 다양한 용토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저만의 레시피가 있어 왔어요. 물론 이제 식소남에서는 여러분들이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배합, 주로 이제 상토와 산야초 배합 정도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분갈이하거나 식재 영상에서도 최대한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러면서도 무탈하게 상토랑 산야초 조합으로 추천드리고 그렇게 심고 그렇게 키우는 애들도 있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초심자분들을 위한 간편한 조합이고 각 용토의 특성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합을 하면 그 식물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맞춤 식재가 가능하고 내 환경이나 물주기에도 좀 더 면밀하게 맞춰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식소남이랑 오래 함께 해오면서 어느덧 이렇게 몇 가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료나 농약들도 다루시게 됐죠. 오늘 또 하나 용토에 추가로 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차. 아, 먼저 바이오차를 얘기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언급해야 될 게 있어요. 훈탄. 식물 좀 키워보셨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써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름 훈탄. 이거 검색해보면 100만 명이 추천해. 거의 훈탄의 좋은 점이 이렇게 많다 이러면서 엄청 추천해서 그거 읽어보면 훈탄을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훈탄의 좋은 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훈탄의 좋은 점은 많아요. 제가 매번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용토의 미세 공급이죠. 훈탄이 이런 점에서 특히 좋다고 말들이 많아요. 훈탄에 미세 공급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매우 좋아요. 훈탄 좋습니다. 훈탄은 토양 개량 효과도 있고 입자의 미세 공급에서 산소를 머금고 있기도 하고 수분을 머금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미생물들의 서식처 집이 되기도 해요. 용토 내의 미생물은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용토 내 이제 쿠셔닝을 만들어 줘 가지고 필기 이렇게 딱딱하게 경화되는 거를 또 예방해 준다고 해요. 뭐 블라블라 이렇게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 장점이 넘쳐나는 게 훈탄. 근데 오늘은 훈탄을 소개하는 내용은 아니고 바이오차를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훈탄의 좋은 점은 다 가지고 훈탄의 안 좋은 점은 싹 빠진 극강의 아이템, 그게 바로 바이오차다. 마시는 차 아니에요. 방금 다룬 훈탄의 그런 장점들 이런 것들을 바이오차는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효율이 더 높고 더 뚜렷해. 짱이죠 바이오차. 그럼 바이오차가 뭐냐? 바이오차 얘입니다. 이게 바이오차예요. 반 태운 나무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새까맣진 않고 살짝 갈색도 있고 적당히 태운 나무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훈탄이랑 되게 비슷하죠. 훈탄이랑 비슷한데 좀 더 입자도 크고 굵고 좀 더 단단해요. 바이오차 진짜 맛있는 차가 아니고 바이오매스 그리고 차콜 이 두 개 합성어입니다. 그럼 그냥 수치나 훈탄이랑 뭐가 다르냐? 바이오차는 반탄화다. 훈탄이나 수춘 탄화예요. 다 태운 거. 근데 얘는 반만 태운 거야. 말 그대로 완전히 안 태우고 심지어 그냥 덜 익히는 게 아니라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무산소인 상태에서 열분해를 일으키는 게 바이오차입니다. 이 산소가 없는 무산소 상태에서 열분해를 하는데 완전히 태우진 않으니까 유기물과 수체 중간 정도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 물질을 바이오차라고 합니다. 뭐 간혹 훈탄은 왕겨로 만든 거고 바이오차는 나무로 만든 거다, 이 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이게 바이오차와 훈탄의 차이인 거예요. 제조 방식의 차이, 물질 상태의 차이인 거지 왕겨는 훈탄, 나무 조각은 바이오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갖고 왕겨나 볏짚 이런 걸 갖다가 무산소에서 반탄화로 열분해 시키면 그거는 왕겨를 사용하고 지푸라기를 사용했어도 훈탄이 아니라 바이오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겨로도 바이오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때문에 뭘로 만들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훈탄은 왕겨로 만들죠. 왕겨로 만들기 때문에 입자가 작아 그리고 조직이 얇아.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때문에 형태 유지가 짧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배수력이 떨어지게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완전 탄화, 그러니까 숯상태이기 때문에 강 알칼리성을 띱니다. 이전 편에 제가 식물 키울 때 이 용토의 pH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죠. 대부분의 식물은 약산성에서 중성 상태의 용토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죠. pH가 높은, 즉 알칼리 용토에서는 그 용토에서 장기간 노출됐을 때 여러 가지 영양 부족이 나타날 수 있고 식물이 건강하게 못 자랍니다. 물론 이제 식물 중 일부는 알칼리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
있어. 근데 그마저도 일부 학계에서는 알칼리 토양에서 서식하는 식물도 알칼리 토양이 좋아서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적응했다. 사실상 적응을 한 거고 일부 영양소의 결핍도 잘 버티기 때문에 알칼리 토양에서도 자생하고 잘 산다. 뭐 그런 학설도 있어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재밌으니까 깊게 한번 다뤄보고 뭐 정답이라기보단 여러 가지 연구와 뭐 이야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튼 식물은 대부분 약산성에서 중성일 때 그 토양에서 잘 자란다. 영양분이 활성화되고 잘 흡수되는 건 저번에 그 pH, 토양 pH에 관련된 그런 도표나 이런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고 약산성 중성에 통해서 가장 식물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근데 훈타는 강 알칼리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용토에다가 많이 섞었을 때는 용토 전체 pH를 상승시켜 알칼리 토양이 되는 거죠. 때문에 pH에 민감한 식물 같은 경우는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훈탄 추천하는 내용들이나 뭐 그런 걸 보면은 추천 비율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조금 한 꼬집 5% 이하로 쓰세요, 섞어주세요 뭐 이렇게 늘 말들을 해요.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식물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근데 고작 이런 미량의 배합으로 우리가 아까 앞서 나열했던 그런 훈탄의 좋은 점, 뭐 배수성, 통기성, 뭐 미세공급에 미생물이 자라고 그런 것들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 효과를 위해서 충분히 용토에 섞어줬을 때 많이 넣었을 때는 식물한테 해롭고 오히려 딜레마죠 완전. 그래서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아니면 누군가 그냥 시켜서 아니면 그냥 대충 알아봤는데 훈탄이라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내용이 훈탄을 막 팍팍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막 추천하고 훈탄 막 넣으세요. 훈탄 넣으면 정말 좋아요. 그놈의 토양 산성화. 화분에서 키울 때 토양 산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관련된 내용을 많이 설명해 드렸었죠. 토양 산성화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 우리는 그냥 분갈이 한번 하면 끝이야. 새우그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이오차를 써야 되는 이유. 바이오차는 훈탄에 비해서 pH가 매우 안전하다. 훈탄을 쓰기에 제일 걸렸던 걸림돌이었던 그 pH 강 알칼리성이 바이오차에서는 훨씬 안전하다는 거. 바이오차는 중성에 가까운 pH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바이오차는 산성, 약산성인 바이오차도 있고요. 알칼리성인 경우도 있지만 강알칼리성은 또 아니야. 상대적으로 강알칼리성이 되기에는 공정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반탄화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바이오차라고 무조건 다 중성이거나 약산성이 아니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셨던가 이 바이오차에 대한 예고 혹은 오늘 이 바이오차 내용을 보면서 옆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바이오차에 대해서 검색해 보실 수도 있어요. 해봤을 때 바이오차에 대한 설명 뭐 블로그 글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글들에 보면은 바이오차는 약산성에서 중성입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출력이 되더라고. 저도 찾아봤더니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해놨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하지만 바이오차는 결코 모두가 약산성이거나 중성이지 않습니다. 바이오차는 그 사용한 원재료나 그리고 가공 방법에 따라서 강한 알칼리성을 띠는 경우도 있고 중성이거나 약산성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원재료와 가공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무조건 바이오차라고 해서 약산성 중성이 아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바이오차를 설명하는 글들이나 내용들에서 이 부분은 짚질 않아. 그래서 식소남이 있는 거죠. 식소남은 이런 걸 짚으니까 남들이 놓치는 부분 혹은 틀린 부분을 짚으니까 식소남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그런 무턱대고 그런 바이오차에 대한 설명들만 대충 읽고 아무 바이오차나 그냥 인터넷에서 구입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혼탄을 그냥 때려박는 거랑 똑같은 꼴이 될 수도 있어요. 매우 위험하죠. 왜냐면 그 바이오차마다 pH가 다른데 그 차가 pH 4.6에서 9.3까지 그 폭이 엄청 넓어요. 어떻게 제조하냐, 그 제조 방식에 따라 그리고 재료에 따라 원재료에 따라 이렇게 큰 폭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아무 바이오차나 사서 막 쓰시면 위험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안 다루는 걸까? 왜 마음대로 위험할 수 있는데 그냥 막 추천하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바이오차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그 원재료 중에 목재류, 목재류가 상대적으로 이제 중성을 띠기 쉽다고 해요. 뭐 다양한 걸 쓰고 있냐, 뭐 볏짚도 쓰고 왕겨도 쓰고 옥수수즙 쓰고 콩 껍질도 쓰고 다양한 바이오매스들을 써요. 그러니까 바이오차를 만드는데 재료는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모든 바이오매스를 쓸 수 있는데 반탄화로 무산소에서 열분해를 한다 때문에 원재료에 따라서 pH가 달라지기도 하고 특성이 달라지기도 하죠. 목재류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중성을 띈다 pH가. 그리고 같은 재료라고 해도 고온 제조일수록 pH가 높아지고 알칼리화 되는 거죠. 그리고 저온 제조일수록 pH는 낮아진다, 산성화 된다는 거죠. 또 연구 결과를 보면 열분의 공정 시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알칼리, 그 공정 시간이 짧을수록 산성에 더 가깝게 pH를 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이오차를 구입하실 때는 그 상세 페이지나 안내 문구에 pH가 몇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바이오차라고 다 쓰시면 안 되고 pH가 어떤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모 제조사의 판매 페이지에서 저는 제품 설명에는
일반적인 바이오차 설명과 똑같이 써 있는데 뭐 pH는 중성에서 약산성이라고 이렇게 써 있긴 했어요. 그래 놓고 그들이 이게 덧붙여 놓은 첨부한 그 바이오차에 대한 시험 성적서 뭐 이런 것들 자료들이 있길래 자세히 제가 확대해서 봤더니 거기에는 알칼리로 돼 있어. 8.5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때문에 여러분들 바이오차를 구입하실 때는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확인하시고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 그랬을 때는 판매자나 제조사에 문의를 해보신 후에 pH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약산성이나 중성 혹은 뭐 약간의 약 알칼리성까지는 괜찮아. 한 뭐 7.5 거기까지는 괜찮아. 크게 용토에 심하게 식물에 위험하진 않으니까 물론 중성일 때가 정말 좋죠. 꼭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이오차는 또 탄소를 끌어모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식물한테 탄소는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제가 예전 편에서 식물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한번 다룬 적 있죠. 탄소, 이산화탄소 요것만으로도 식물이 엄청 잘 자란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동일한 환경에서 비료만 준 식물이 있고 이탄만 준 식물이 있어. 그 성장 실험을 했는데 비료만 준 애보다 오히려 이탄만 준 식물이 더 잘 자란다. 뭐 이런 케이스 수가 있을 정도야. 그만큼 탄소는 식물한테 아주 보약입니다. 근데 이 탄소를 바이오차가 지니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용토에 섞어주면은 식물한테 탄소를 공급하기 너무 좋은 거죠. 이것만으로도 바이오차를 써야 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식물이 훨씬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뭐 거기다 심지어 뭐 앞서 훈탄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토양 개량 효과도 있지. 그 입자의 미세 공급으로 인해서 산소를 머금기도 하지, 수분을 머금기도 하지, 미생물에 서식처도 되고 집이 되고 또 흙이 딱딱해지는 토양 경화도 막아준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 훈탄 처럼 왕겨나 뭐 볕집 이런 걸로 만든 경우는 섬유질이 약하죠. 그래서 금방 망가진다고 했잖아요. 입자가 너무 작고 얇고 이래서 형태 유지가 짧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수력도 금방 떨어지고 완충 효과도 약해지고 하는데 목재류로 만든 바이오차는 단단하죠. 미세 공급이 튼튼하고 형태가 쉽게 망가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이오차를 고르실 때는 왕겨나 볕집 이런 재질로 만든 거 말고 목재류로 만든 바이오차를 고르시는 게 팁입니다. 아까 목재류로 만든 경우 상대적으로 중성이나 약산성에 가깝다는 말씀도 드렸죠. 형태 유지가 탁월하기 때문에 목재류 바이오차를 추천드린다. 바이오차가 또 뭐가 좋느냐? 토양에 혼합을 했을 때 토양의 양이온 치환 능력이 높아집니다. 양이온 치환 용량, 그러니까 영어로 C인데 용토 내에 이제 치환성 이온 용량이 얼마나 되고 어쩌고 저쩌고 아실 필요 없고요. 최대한 우리는 쉽고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해야 되니까 그냥 토양의 비옥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옥한 토양, 좋은 토양, 식물 살기 좋은 토양 이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바이오차를 섞으면 즉 그 용토 안에서 우리가 비료를 공급하거나 양분이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게 이용하기 좋은 토양이 된다 이겁니다. 또한 바이오차에도 양분이 있어요. 보통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재질에 따라서 인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바이오차 관련 연구에 따르면은 이 바이오차의 원재료 초기 식물 재료라고 하죠. 포함된 미네랄 영양소가 초기 식물 재료 때보다 바이오차로 만들어졌을 때 그 함량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따라서 바이오차는 초기 양분 농도와 높은 CC 양이온 치환 능력 그것들로 인해서 토양의 양분 농도랑 가용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연구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력수로 만든 바이오차는 질산염은 매우 낮고 준수한 농도의 인 그리고 높은 수준의 칼륨을 갖고 있다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바이오차 자체가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그냥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 보면은 바이오차에는 영양분이 없다, 바이오차 자체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잘 못 자란다 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틀린 말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바이오차에다가 액비를 혼합해 가지고 절였다가 그걸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구입하시는 건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다. 괜히 질소만 과잉 공급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필요에 따라서 비료를 컨트롤하고 있죠. 때문에 따로 그런 비료가 섞인 바이오차 말고 순수한 바이오차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새로 식재하시거나 분갈이 하실 때 훈탄 대신에 꼭 바이오차를 사용하시라. 바이오차가 훨씬 더 식물에 도움이 되고 뭐 보약 같은 존재다. 이 배합 비율이 메커니즘 상으로는 100% 그냥 바이오차에다가만 식물을 심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메커니즘 상은 그렇게 재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실험도 많이 있고요. 다들 되게 또 성공적이었어요. 심지어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100%로 심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기존 배합하실 때 훈탄을 쓰셨다면 그 훈탄 대용으로 쓰시거나 10%에서 20% 정도 섞어서 쓰시면 우리가 원하는 바이오차의 효과는 충분히 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식물 심을 때 눈대중으로 한 10% 20% 정도 꼭 넣어서 섞어서 쓰고 있고요. 저는 이 정도로 섞어서 사용해서 키웠을 때 기존 바이오차 없는 애들에 비해서 훨씬 잘 자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추천 비율이니까 뭐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배합해서 써보시고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식물이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런 레벨이 또 상승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걸 봄으로써 축하드려요. 그렇다고 또 나만 잘 키워야지 남들 모르게
하면서 혼자만 아시고 나만 알고 있고 이러지 마시고 좀 식사람 채널을 좀 주변에 공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더 많은 더 좋은 정보를 여러분께 이제 훨씬 많이 자세히 공유해 드릴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여러분들의 식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팁이나 혹은 그냥 아무 잡담이나 뭐가 됐든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